러시아군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국과 고향을 떠나온 피난민의 숫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로 분산되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이사케아라는 소도시에 수많은 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마니아로 유입된 난민의 숫자는 12만 명 정도라고 루마니아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강 건너편에서 국경을 건너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방을 하나씩 메고 끌면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목숨을 건 탈출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강을 건너왔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추운 날씨를 피해야 하고 부족한 생필품, 식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들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사케아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둣가로 모여서 강을 건너온 난민들이 영하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둔 임시거처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위한 생리 관련 용품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기저귀, 장난감들이 모여있는 영상은 형식적인 기부가 아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주민들의 사려 깊은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사케아는 과거 러시아와 터키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없이 도시가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는 전쟁의 아픈 상처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동안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페리를 타고 루마니아로 강을 건너올 때 그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전쟁을 겪었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상상을 해봅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국제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런 도움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